제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 해부학 시즌 2그 1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넙다리 뒷칸의 근육을 다룹니다. 사실 넙다리 뒷칸의 근육들은 위치상으로 보면 등부의 근육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리의 앞칸과 안쪽칸들의 근육들을 공부한 김에 뒷칸의 근육들을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등부의 근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먼저 듣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공부 순서입니다. 다리 뒷칸의 근육들을 흔히 넙다리 뒤 근육으로 번역되는 햄스트링 머슬로 요약할 수가 있긴 한데 좀 이따 설명드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으로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모든 뒷칸의 근육들이 다 햄스트링 근육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다리 뒷칸의 근육들은 다음과 같이 3개입니다. 개수가 적어서 좋죠. 넙다리 두갈래근, 바이셉스 페모리스, 그리고 반건양근, 세마이 텐디너서스, 그리고 반막근, 세마이 멤브라노서스. 영어식 명칭으로 보면 세마이 텐디너스 머슬, 세마이 멤브라노스 머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배열상 레터럴 투 미디얼의 순서이고요. 이들 근육은 넓적다리 thigh의 내측에 반건양근과 반막근이 있고 반건양근은 닿는 곳에서 둥글고 비교적 긴 힘줄을 가지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고 반막근은 이는 곳에서 단단한 막상의 힘줄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붙은 명칭입니다. 한편 맨 가쪽에는 넓다리 두갈래근이 있는데요. 이 근육은 긴 갈래와 짧은 갈래로 구분이 되죠. 이 근육들은 공통적으로 힙 조인트와 니 조인트를 건너기 때문에 힙의 익스텐션과 니의 플렉션을 그 작용으로 하면서 인테그러티브 무브먼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근육들을 바이 아티큘라 머슬이라고 부르죠. 니 조인트의 뒤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다루게 될 팝리티얼 파사의 프록시멀 사이드의 레터럴 그리고 미디얼의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다이 뒤쪽의 근육들은 기본적으로 프로푼다 페모리스 아테리 펄포레이팅 브랜치들의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브랜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인피리어 글루티얼 아터리가 세마이 텐디너서스의 표면 위에서 혹은 그 속에서 어나스토모시스를 통해서 관여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세 번째 펄포레이팅 브랜치가 수피리어 제니큘라 아터리와 숄트 헤드 오브 바이셉스 페모리스 속에서 어나스토모시스를 이루어서 혈액 공급에 관여하죠. 신경집에는 사이틱 너브인데요. 분지로서 티비알 너브와 커먼 피뷸라 너브가 관계됩니다. 후자 커먼 피뷸라 너브는 커먼 프로니얼 너브라고도 하죠. 자, 그럼 햄스트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족 보행 동물에게 있어서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니 뒤편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큰 텐던, 즉 힘줄을 의미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주 다치는 근육이라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박찬호 선수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햄스트링 머슬이라고 하면 커먼 크라이테리아로 보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머슬은 오리진이 이스키엘 튜버로서티이고요. 그 다음 인설션이 니 조인트를 넘어서서 티비아나 혹은 피뷸라, 즉 레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머슬들은 사이팅 너브의 TBR 브랜치에 의한 지배를 받죠. 네 번째로 이 머슬들은 니 조인트의 플렉션과 힙 조인트 익스텐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TBR 브랜치 오브 사이팅 너브의 경우에는 L5S1, S2 기원이 되겠고요. 대개 이 조건 중에서 네 번째 조건은 빼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네요. 네, 세 개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숄 헤드 바이셉스 페모리스는 햄스트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숄 헤드는 뒤에 나올 테지만 그 기시가 이스키엘 튜브러시티가 아니고 신경도 티비알 러브가 아니라 페로니얼 러브, 커먼 페로니얼 러브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르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이셉스라고 하는 이름은 상지에서도 나왔었죠. 상지는 바이셉스 브라키였고요. 하지는 바이셉스 페모리스입니다. 둘다 플렉스 머슬인데 당연히 둘다 헤드가 두개 있어서 붙은 이름들이죠. 그리고 상지나 하지나 둘다그 헤드의 이름은 롱 헤드하고 숄 헤드입니다.
그냥 바이셉스라고만 하면 보통은 상지의 근육을 가리키죠. 좌우측은 결론적으로 햄스트링 머슬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숄 헤드 바이셉스 페모리스를 제외한 롱 헤드 바이셉스 페모리스 그리고 세마이 텐디노서스, 세마이 멤브라노서스 이 세 가지를 총칭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다리 안쪽한 근육들을 다룰 때 나왔던 어덕터 매그너스의 이스키오 콘딜라 포션, 미디얼 포션을 햄스트링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근육의 정지 지점은 어덕터 튜버클이어서 정지의 기준이었던 이번 조건, 티비아와 피블라에 부착하지는 않는데 티비얼 콜레터럴 리가먼트가 일종의 이 근육의 디제너레이티드 텐던 형태이기 때문에 티비아와 피블라에 붙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분류를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세 개를 국한해서 햄스트링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셉스 페모리스부터 알아보죠. 바이셉스 페모리스는 롱 헤드와 숄 헤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 롱 헤드는 햄스트링이니까 당연히 있는 곳은 이스키엘 튜버러스트입니다. 네, 정지 닿는 곳은 피블라의 헤드인데요. 반면 숄 헤드는 피머의 리네 아스페라의 레터럴 립과 레터럴 수프라 칸딜라 라인에서 기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기시점은 어덕터 마그누스의 기시점과 바스투스 레터랄리스의 기시점의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 헤드는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유나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롱 헤드 쪽이 파스테리어 쪽으로 배열되면서 피블라 헤드의 레터럴 사이드의 커먼 텐던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일부는 TBI 레터럴 컨다일에서도 조그만 텐던 슬립으로 정지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끔 숄 헤드가 없는 베리에이션이 보고된 적이 있고요. 앞서 살짝 언급되었지만 숄 헤드는 커먼 페로니얼 너브의 지배를 받고 롱 헤드는 햄스트링에 속하기 때문에 사이팅 너브의 지배를 받죠. 동맥은 전체 햄스트링 근육들과 유사합니다. 작용은 햄스트링의 기본적인 역할인 니 플렉션 힙 익스텐션이고요. 니 무릎의 세마이 플렉션 상태에서는 이 근육의 주행 방향이 오블리크 디렉션이다 보니까 이 조인트에서 슬라이트 레터럴 혹은 아웃월드 로테이션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반힘줄 모양근, 세마이 텐디너서스 머슬입니다. 아주 긴 텐던으로 인서션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롱 슈퍼피셜 머슬로서 세마이 멤브라노서스 머슬보다 슈퍼피셜 그리고 레터럴에 위치합니다. 햄스트링 머슬 세 가지 중에서는 가운데에 위치하죠. 전체 thigh로 보았을 때는 파스테리오 미디얼에 위치한다고 할 수도 있죠. 이는 곧 오리진은 궁둥뼈 결절, 이스키알 튜버러스트이고 인서션은 정강뼈 몸통, 티벨 바디의 안쪽면, 미디얼 서피스의 몸쪽 부위인데 패스 엔젤리너스입니다. 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컨조인드 텐던의 이름이고요. 그래실리스 살토리우스와 함께 붙게 되죠. 패스 엔젤리너스는 goose foot라는 뜻인데 세 개의 길쭉한 텐던이 마치 포크의 식사할 때 먹는 그 포크의 발 혹은 갈래처럼 생겨서 거위 발을 닮았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부착되는 근육 세 개가 모두 길쭉하고 얇은 녀석들이죠. TBI의 proximal anteromedial surface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es anzerinus는 흔한 knee pain이나 weakness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가끔 세마이 텐디너서스의 텐던은 엔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의 재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동맥 작용은 다른 햄스트링 머슬들과 모두 동일하고요. 굳이 언급해보자면 쿼드리셉스의 앤테고니스트들이 이 햄스트링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마지막 반막 모양근, 세마이 멤브라노서스 머슬, 모스트 미디얼 햄스트링 머슬입니다. 정지가 아니고요. 기시에서 플랫 텐던으로 오리진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세마이 텐디노서스보다는 더 딥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진은 이스키알 튜버러서티, 그리고 인서션은 티비아의 안쪽 관절 용기, 미디얼 컨다일의 뒷면이 주 인서션 위치인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정지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BI 미디얼 마진부터 시작해서 팝리티스 머슬의 패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피머의 레터럴 컨달까지도 텐던 슬립이 가는데 이처럼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편이죠. 기능, 작용, 동맥 공급은 다른 햄스트링과 동일합니다. 네, 오늘은
싸이의 파스테리 컴파트먼트 머슬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